룰님들, 안녕하세요. 아니, 루이비통 100만원대 영상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200만원대 준비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보다 명품 가방 하면은 정말 더 비싼 제품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샤넬이나 에르메스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루이비통도 3대 명품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400만원대부터 준비해야 되나? 뭐 6, 700만원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만원대 그렇게 가방이 많았던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명품 입문백이나 데일리백으로 들고 다닐 만한 가방이 너무 많았던 거죠. 루이비통 가방 2, 300만 원대 데일리백으로 알아볼까요? 부아뜨 샤포 수풀. 자, 이거 페이던트 같죠, 여러분? 꽤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핸드폰, 이 아이폰 프로 맥스. 전화가 왔네, 갑자기. 자, 마숄프가 항상 이동을 할때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차에 혼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보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자, 넘어갑시다. 블랙 컬러고, 송아지 가죽이에요. 송아지 가죽 트리밍으로 또 트랩이 되어 있고, 마이크로 파이버 안감입니다. 골드톤 금속 디테일, 더블 지퍼형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 내부 뒷면 플랫카드 포켓이 있어요. 외부 뒷면 플랫 포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네임택이 있고 겉감은 천연가죽 소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 컬러의 가방들은 아주 기본 컬러예요. 그래서 어느 옷에나 다잘 어울리고 블랙 가방, 블랙 슈즈 이렇게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언제 어디나 어느 계절에나 우리가 매치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페이던트는 좀 피해주세요. 왜냐면 변색이 되고 이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블랙 컬러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냥 기본 가죽 블랙보다 이런 페이던트 블랙은 조금 더 영해 보이는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모노그램 패턴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귀여운 느낌이 날수 있겠네요. 제가 귀여운 느낌 나는 가방 하나 더 페이던트로 된거 소개해 드릴게요. 깐느 모노그램 베르니 페이던트고요. 이것도 원통형 기둥 형태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거 도시락 가방 아닌가요? 메이크업 케이스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송아지 가죽이고 루이비통 가방들은 바닥 밑면에 이렇게 스터드들이 이렇게 4개 정도 돼 있어서 가죽 부분이 바닥에 바로 닿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장식이 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루이비통 가방들은 상당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내구성도 좋고 퀄리티가 좋다고 말씀드렸었었잖아요. 지퍼를 열고 안을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자, 모델이 들고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아, 이 정도 크기겠구나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금색 골드로 자물쇠 모양도 같이 되어져 있어서 아, 이게 루이비통이구나. 뭐 모노그램 패턴 은각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누구나 이건 루이비통 가방이구나 하겠지만요. 크르넬 PM 서사이드 블루 에픽그레인 카우하이드 가죽으로 되어 있고 부드러운 카우하이드 가죽 트리밍이 되어 있습니다. 겉감에 이게 에피 가죽인데 이게 스크래치에 강하고 내구성이 강한 가죽이에요. 지금 이 디자인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 이런 컬러를 출퇴근용으로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여름에는 정말 잘쓸것 같은 컬러거든요. 이 루이비통 로고가 이렇게 장식 옆에 딱 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다 같은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디자인인데 클루니 비비 앞에 장식이 이렇게 중앙에 아까 건 있었는데 지금 거는 이렇게 밑쪽에 하나가 딱 있고 더 깔끔한 느낌? 조금 더 회사 다닐 때 들어도 되는 느낌? 여름에는 보통 뭐 베이지나 화이트 뭐 그런 컬러들 많이 입잖아요. 뭐 블랙도 그렇고 다들수 있는 컬러예요. 로즈 발레린 핑크 실버톤 금속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에피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아주 좋고 이 네임택 루이비통 네임택도 너무 예쁘죠. 아,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런 컬러들이 다 너무 데일리로 매일 들고 다니기엔 부담스럽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클루니 비비 스트랩과 이 모노그램의 조합을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보랏빛이 드는 핫핑크예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컬러의 콤비네이션 그리고 모노그램 기본 코팅 캔버스입니다. 골드톤 금속 디테일이 되어 있는 게또 여기 포인트예요. 자, 모델이 들고 있는 사진을 봅시다. 아, 이 정도 크기 되겠구나. 이 정도 사이즈면은 정말 우리가 넣고 다닐 만한 거는 거의 다 넣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가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가볍다는 것입니다. 뭐 어디 미팅 나가거나 뭐 그럴 때 많이 뭔가를 넣어서 다닐 때좀 괜찮은 것 같고, 이거 아이패드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크기를 봅시다. 28, 20, 10cm. 뭐이 핸드폰은 무조건 끄떡없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요즘 가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가방이다.
자, 여러분, 200만원대 가방이 나왔어요. 마음이 되게 여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좀 가격이 내려가면 네오노의 비비, 인디고 블루미 샤프란 옐로우, 에피그레인 카우하이드 가죽이고 부드러운 카우하이드 가죽이 트리밍되어 있습니다. 실버톤 금속 디테일이고, 자, 이렇게 네이비 컬러와 오렌지 컬러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 두 가지 컬러는 이제 보색으로 볼 수 있다. 원래 네이비의 가장 정확한 보색은 옐로우지만 오렌지랑도 이렇게 상당히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조금 뭔가 영한 느낌. 모델이 하고 있는 이 사진을 같이 봅시다. 크기도 딱 적당하고 데일리백으로 가지고 다니기 너무나 괜찮죠. 웬만한 거 다 들어가고 팩트나 뭐 자동차 열쇠나 카드 지갑이나 핸드폰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컬러입니다, 여러분. 갈렛 그레이, 약간 그레이빛이 나는 베이지, 뭐 이런 컬러 상당히 좋은 컬러죠. 우리 한국인의 피부톤이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떤 컬러와 같이 매치를 해도 상당히 포인트가 되지도 않으면서 모두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는 무조건 뭐 구매하셔도 되는 블랙 컬러와 두 가지 다 기본 컬러거든요. 자, 언니, 저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컬러 너무 예뻐요. 로즈 발레린. 자, 여기에 포인트로 들어가는 건 와인 컬러가 아니라 쨍한 레드 컬러. 역시나 에피 가죽으로 되어 있고 핑크 컬러를 같이 매치를 해줬죠. 너무나 예뻐요. 이런 가방 들고 나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죠. 루이비통도 컬러를 잘 뽑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뭐 루이비통, 디올, 샤넬, 에르메스, 뭐 발렌티노. 자, 요즘엔 보테가 베네타까지 여섯 개의 브랜드는 정말 컬러를 너무 예쁘게 잘 뽑아요. 근데 이렇게 세계 3대 브랜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뭐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있잖아요. 디올 미안해. 제가 그렇다고 디올을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전에 영상을 보세요. 제가 디올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실 거예요. 디올 관계자 여러분들 연락 주십시오. 생통주. 누구 이름 같아.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은데 아니면 중국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뭐 홍금보, 생통주. 이거 은근히 귀여운데요? 멀리서 봤을 때는 아, 저거 그냥 그 시장에서 항상 팔고 있는 그런 디자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블랙 트리밍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모노그램과 블랙의 트리밍으로 되어 있는 이 조합을 되게 좋아합니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쿨톤들은 이제 모노그램에 같이 그 베이지 기본 그 가죽 있잖아요. 생가죽. 그거가 정말 예쁘다 이런 느낌이 안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블랙 트리밍으로 되어 있는 걸 들면 쿨톤들도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 말이죠. 자, 이 모델이 하고 있는 이 사진, 이 크기를 가늠해 봅시다. 이거는 정말 데일리백으로 캐주얼에나 뭐 그냥 이런 원피스에도 어느 정도 어울리네요. 그죠? 이 블랙 트리밍, 술, 요 장식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면서 귀엽네요. 언니,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그냥 아무데나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는 그런 백의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포멀한 느낌이 나는 가방을 찾고 있단 말이죠 하시는 분들은 마리냥, 고양이 이름 아닙니다. 마리냥, 누아르 컬러, 블랙 컬러란 얘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엠보스드 그레인 소가죽이고 음각으로 이렇게 모노그램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톤의 금속 디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과 골드의 조화, 이거는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저 모델이 들고 있는 사진 크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 갖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진짜 아이패드 들어가죠, 여러분. 20cm, 21cm 이러면은 어떤 크기랑 같냐면 레이디 디올 미디엄 백이랑 샤넬 미니 클래식 스몰 사이즈 뭐 요 정도. 스프링 스트리트. 이거 색다른데 블랙이고 페이던트고 모노그램 소재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골드 금속으로 또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랩 부분에 화이트 가죽으로 또 한쪽 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부분을 싹 돌려보면 또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모델이 블랙 드레스와 함께 매치해줬는데 괜찮아. 이 제품 강추합니다. 그래도 루이비통에서 요즘에 좀 인기 있는 게 로키비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로키비비 맞습니다. 자, 로키비비 누아르 모노그램. 자, 이렇게 역시나 모노그램에 블랙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거기에 골드 금속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으면 정말 고급스러운 조화다. 역시나 여기도 블랙 미니 드레스와 함께 이 가방을 매줬는데 역시 아, 그래. 앞에 소개해드린 게 뭐건 간에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마다 사람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
헷갈립니다. 언니, 저는 아무리 그래도 루이비통은 에피가죽이죠 하시는 분들 같은 디자인으로 블랙입니다. 잠금 장식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진짜 견고하고 디테일들을 보시면 아, 명품이 이래서 명품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같은 디자인의 핑크 컬러. 언니, 나는 조금 더 레트로 느낌?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뉴트로 느낌들을 저는 상당히 즐겨합니다. 뭐 이렇게 취향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소개해드릴게요. 탬버린! 자, 이 가방을 가지고 뭐 탬버린을 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썰렁했죠? 모노그램 코팅 캔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루이비통에서 항상 나오는 그 시그니처 가죽이잖아요. 이건 점점 들면 들수록 태닉이 되는 그런 가죽. 좀 관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갖고 다니면 되게 빈티지한 매력으로 또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트렌치 코트에 이렇게 베이지 컬러와 같이 매치를 해줬잖아요. 뭐 이런 거 정말 잘 어울리죠. 자, 여러분, 제가 갖고 싶은 가방이 나왔습니다. 베니티 PM. 이 가방이 너무 예쁜 이유가 뭐냐면 스트랩이 너무 예뻐요. 또 리버스 코팅 캔버스로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도 되게 멋있고 송아지 가죽 트리밍에다가 골드톤 금속 디테일, 패드락이 달린 더블 지퍼형 잠금 장치. 자, 이 모델이 하고 있는 컷을 보세요. 딱 요즘 스타일, 요즘에 너무 예쁜 스타일. 이거는 사야 된다. 그리고 이 자물쇠 이런 게 여행용 트렁크에서 자물쇠로 잠가서 열쇠로 잠가서 이제 여다듬을 했던 그거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상징적인 심벌이거든요. 이런 게 달려있는 이런 역사를 같이 보는 것도 되게 재밌죠. 어떻게 보면 명품 브랜드들은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한 브랜드들은 거의 없잖아요. 이런 제품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히 조금 뭐 비싼 디자인과 비싼 재료로 만들고 비싼 마감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걸로 인식을 한다기보다는 이 브랜드가 여태까지 걸어온 그런 역사적인 가치? 뭐 이런 것도 같이 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깐네! 원통형이고 아까는 페이더트로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리버스 모노그램 또 블랙 트리밍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안을 똥 열어보면은 안에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또 트리밍 부분은 이렇게 블랙 가죽으로 한 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백팩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이 백팩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짭을 대학생들이 많이 들고 다녔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모노그램 앙프렌트 가죽으로 나왔네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옆에 동그란 장식에 루이비통 로고 달려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모델이 하고 있는 이 착장을 봅시다. 뭐 어디 여행 가고 이럴 때 뭐 괜찮을 것 같고 같은 디자인으로 다른 컬러들이 있어요. 크림 컬러 모델이 한 거 보시고 이 컬러는 또 되게 고급스럽네요. 트루텔 이것도 모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늠이 되거든요. 자, 제가 루이비통을 소개해 드릴 때 유행을 탈 것 같은 디자인은 별로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항상 영상에서 명품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 때 명품을 소비하는 철학이 무엇이냐. 아무래도 이게 그냥 뭐 에코팩처럼 막 그냥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구매해서 20년, 30년 그리고 내 딸한테 물려줘도 이게 값어치가 있을 만한 제품인가 이런 거를 상당히 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실은 샤넬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제가 가방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가방을 구매하지 않았어요. 웬만한 가방들 다 있었는데 정말 한 부분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명품 가방을 사지 않아요. 우리 이유라트 영상을 보시고 명품을 구매하는데 팁을 얻으시는 분들은 아, 정말 그때 이유 언니 말 듣고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와 같은 생각 가지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제품 루이비통 뉴 웨이브 체인백 MM 이거 너무 귀엽죠.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지금 뭐 오프 화이트나 뭐 캐주얼한 의상에 같이 매치하면 너무 힙하고 예쁠 것 같아요. 컬러 글자 부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이 로고부터 시작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이 모델이 들고 있는 사진 보세요. 원피스나 뭐 포멀한 룩에도 은근히 잘 어울리고 캐주얼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부피감이 있는 느낌으로 가죽이 되어 있는데 스트랩 부분에서 금속 장식으로만 이렇게 싹 같이 매치를 하니까 이게 단짠 단짠의 조화같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유행을 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짧게 들 것 같다 싶으면 구매도 될 것 같아요.
자, 더 작은 사이즈로 루이비통 뉴 웨이브 멀티 보셰트 바나나 컬러가 있습니다. 아,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바나나 라이트 옐로우.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스트랩에 이 동전지가 뭐냐고요. 에어팟 케이스 같은 이거 뭐냐고요. 너무 예쁘잖아요. 자, 스트랩을 탈부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금속 스트랩을 같이 매치해주면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고, 동전 지갑 같은 거 빼고 이것만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은 진짜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연보랏빛에 나는 이 그레이 컬러 너무 예쁘잖아요. 이 컬러를 가죽으로 뽑아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마숄프는 클래식한 거를 좋아하면서 완전히 캐주얼한 사람이에요. 저는 셔츠에 뭐 면바지에 이렇게 포멀하게 좀 입는 거를 좋아하는데, 머리도 깔끔하게 넘기고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우리 마숄프는 거의 추리닝에 청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범백! 호랑이백 아니고 범백. 미안합니다. 크기가 조금 작아요. 23, 16, 10cm. 안을 열어보면 오렌지 컬러가 나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자꾸 아가씨가 튀어나오려고 하네요. 이게 너무 여성스러운가? 여러분 어때요? 작다고 할 것 같아요. 작아서 싫어요. 뭐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지금 고백하겠지만 루이비통 2,300만원대는 영상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400만원 이하로 준비하셨다면 루이비통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가방에 정말 많아요. 몇백 가지가 됩니다. 정말 여기 어떻게 가방을 이렇게나 많이 만들어? 할 정도로 진짜 가방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그냥 쏙쏙 뽑아드리는 거예요. 슐앤비비 마린 루즈 컬러 모노그램 앙프랭트 네이비 블루와 레드의 조화. 모델 샷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놓칠 순 없습니다. 뿌띠뜨말 수풀 누아 컬러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굵은 스트랩 당장 빼버리고 싶군요. 저는 금속 스트랩만 하고 다닐 겁니다. 그게 저의 취향이기 때문이죠. 자, 크기도 너무나 적당하고 여기에 정말 너무나 많은 갖고 다니고 싶은 것들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유용할 것 같고 세련됐어요. 이 모델분 왜 이렇게 예뻐요? 너무 이쁘시다. 정말 인형 같아요. 여러분, 잠시 이 모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델분 얼굴과 이 가방 같이 있는데, 어우, 너무 예쁘시다. 저는 이런 패션 잡지나 이런 거 보면서 예쁜 거 보면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또 힐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네오 알마 PM. PM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그 리버스 도시락통 같은 거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베네티 PM 이거 보세요. 크림 로즈. 연한 베이지 컬러에 그레이에 보랏빛이 섞인 이 컬러로 모노그램 패턴이 크게 들어가 있고 골드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 모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사진을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예쁘다. 안에 열어보면 안에도 예뻐. 때탈 것 같아. 너무 고결해. 저 이거 할래요. 저 이거 며칠 동안 꿈에 보이면은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루이비통 관계자 여러분, 너무 예뻐요. 정말 존경합니다, 디자이너분. 포셰트 매티스 블랙 베이지의 조화입니다. 블랙 컬러 바탕에 베이지의 모노그램 패턴이 크게 되어 있어요. 이거 크게 모노그램 패턴 되어 있는 거 너무 좀 예쁜 것 같은데, 안을 열어보면 와인색 컬러로 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예뻐. 예쁜 거 계속 나와. 어떡하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뿌티사플라 로즈 발레린 에삐 가죽. 이거 쇼파백이야 뭐야 생각하실 수 있어. 이거 아이폰보다 작네. 이거보다 이거 작아. 미니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손잡이 부분에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스트랩이 따로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귀엽고 예뻐요. 자, 여러분, 정말 더 예쁜 것들도 많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너무 재밌게 잘 보고 계시죠? 새로 들어오시는 우리 로일님들도 환영하고, 앞으로 재밌는 영상들 진짜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해주세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